그런데 손이 좀 안 좋아하세요? 손이 좀 안 좋아하세요? 진짜? 아, 네. 왼쪽 손. 치명적인 얘기해야 돼. 일단 젓가락질이 힘들어. 일단 젓가락질이 힘들어. 와, 젓가락질이 힘들어. 진짜 젓가락 이걸 못해? 아니, 하긴 하는데. 그냥 불편한 거야? 이렇게 떨린다고 그래야 되나? 어. 바들바들 떨리고 약간. 그래서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배워야 되나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머. 그래서 일단 다다음 주쯤 검사를 좀 받고. 이 정도야? 검사는 받았는데 좀 더 정밀 검사를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좀 심각한 데. 어, 심각한 데 나왔습니다. 심각한 데. 아직도 좀 그래가지고 요새 작업은 못해. 작업은 못해. 아예? 아, 작업을 못해. 아마 피아노는 못 친다고? 못 칠 가능성이 70-80%인데 검사 결과가 뭐 이렇게 뭐 바뀌거나 그러진 않잖아 원래 잘. 아, 심각하죠. 피아노 못 쳐. 피아노 못 쳐. 피아노 못 쳐. 진짜 좋다. 아, 정현 씨 눈빛이. 마우스로 찍어야 되나? 일단 그건 나중에 생각해. 벌 받는 건가? 내가 잘못 살았나? 에이. 일단 그렇게까지 생각 해봤자 뭐 지금의 현재 상황. 어, 지금 박정현 씨 지금 눈물 고이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 원 스텝 하나씩 한 걸음씩. 아무튼 그래가지고 조금 지금 약간 정현이 약간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약간 작업도 좀 못 하겠고 시간도 남고 집에 엄마랑 있으면 뻘쭘하고. 아, 웃지만 저 눈물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나 너무 가슴이 떨려서 우리의 날 그대로의 모습으로만